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명인 인증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향만 맡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로? 네. 백화수건 뭐 이런 거. 어? 아, 저희들 맡아. 왜 맞는 것 같지? 이거 알코올 거 아니야? 코로 마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크 썸 비어의 새로운 코너 명의 좋다를 진행하게 된 MC 허니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남다른 재능 하나로 세상을 뒤흔드는 일명 명인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과연 그들은 명인이 맞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저도 그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명인을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명인으로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근데 대표님 모시고 온 입장이어가지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명인 인증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래 네. 우리는 증명을 늘 해야 되거든요. 많은 증명을 하셨지만 오늘도 또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저, 인생의 증명이죠. 네. 좋지. 그렇죠. 어떤 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주류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빠밤. 네. 원소주가 근데 있으면 향만 맡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로? 네. 그래도 대표님이랑 제가 전국에서 원소주 제일 많이 마셔봤으니까 아하. 원소주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말... 한번 해보지 뭐. 이거를 눈으로만 보고 맞추라고. 눈이랑 코가 방법은 자 앞에 보이는 1번에서 5번까지 소주잔에 이제 각기 다른 실제 판매되고 있는 지금 주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아 내가 할 거야! 직접 내가... 만드신 소주인데요! 술의 향 색깔을 비교해 보시고 어떤 번호가 여인들의 소주인지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찾으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명이... 우리 지금 시트콤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눈으로 맞추면 원본에다가 원소주를 넣어놨지 않을까요? 아 설마 그렇게 아니 근데 또 MBC 제작진 분들이니까 1번부터 같아요. 네? 아 오해 아니 알겠다. 이거 약간 그 정종 같은 거예요. 백화수건 뭐 이런 거. 어? 저희 술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맞다. 왜 맞는 것 같지? 저도 근데 조심스러워. 아까 자신만만했잖아요. 향만 맡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일단 저희 술은 아닌데, 이거는 그런 청아 같은 맛이 나요. 이거는 향이 먹고 싶나? 네. 제가 청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아닌 것 같고. 이번엔 아니에요. 아, 이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거 희석식 소주. 뭐가 다른 거야? 잠깐만. 이거 물 아니에요? 희석식 소주 아니면 물 같습니다. 왜 이건 아무 아 이거 100%입니다. 원소주입니다. 아, 어? 냄새가 안 나. 네. 이거 우리 소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1번 아니면 4번. 네. 네. 아. 이거 알코올 아니야? 코로 마시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 지금 되게 비슷한 이유가 한 3개가 섞 그러니까 4개가 맞아. 섞여 있고. 자, 나는 1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이거 숙성 버전이어서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전문가 같아. 아, 전문가. 4번 한번 맡아보시면. 코로 마시겠다. 일단, 원재료가 같은 게 한 4개가 있어. 어, 4번이다. 네, 4번이다. 4번 맞습니다. 4번! 확실한 거죠? 네. 일단 4번입니다. 헷갈릴 텐데? 네? 헷갈릴 텐데?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드릴게요. 싫어요. 안 바꿀래요. 네. 맨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네. 하나, 둘, 셋! 4번! 어떡할라 그래? 그렇게 확신이 있어? 네. 아, 근데 맡아보면 더 확신이 생깁니다. 맞다. 아, 왜 먹어봐! 어? 잠깐만요. 왜 먹어봐! 아,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1번은 약간 청아인 것 같아. 아, 근데 최근에 청아라는 거 하시죠? 아, 맞아. 네. 맞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부터 희석식 소주. 시사? 근데 왜 시사야? 참이니까. 아 참. 아... 그냥 뭐... ABCD로 한 거야. 아. 그냥 5번? 네? 5번 아니라는 소주. 네. 따란.
D사. 사케. 아, 그러니까 A, B, C. 아닌데? 아, 그러면 원래 사케 맞네. 아, 뭐야? 들켜버렸어. 아, 이게 맞는. 편집. 들켜버렸어. Let's go! Let's go! 역시. 네. 축하드립니다. 어, 박수. 이렇게 명인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네. 포스터. 나다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처음에 조금 헷갈려. 되게 신난 느낌이야. 이렇게 소주 얘기하면서 둘이 이렇게 신난 거. 아, 근데 확실히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시고 약간 진짜 장인분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막 이러시니까 나보다 훨씬. 저 대표님이랑 매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인들이 살아온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모르르듯이 네,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명인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길어요? 이거 좀 길어. 자. 야, 그래도 좀 드라마틱하게 읽어줘. 알았어, 기다려. 아. 네, 열심히 해볼게요. 누구나 명인이 되길 꿈꾸지만 누구든지 명인이 되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다시. 아, 왜? 누구나 명인이 되는 게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달아놨어. 아, 그지. 너 그걸 안 봐? 계속 봐. 그러면 누구나 드라마틱하잖아. 아, 그렇게? 처음부터 좋아. 전통 소주를 좋아. 만들 꿈을 아, 좋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를 통해 주변 사업의 꿈을 갖게 되셨습니까? 좋아. 느낌 나죠? 뭔가 당하는 느낌이네요. 그다음 안 되겠는데? 응. 아, 그다음이 아니라 계산을 아, 해주세요. 아, 미안. 제가 락네이션 계약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낸 노래가 소주인데 그때 프로모션 돌면서 많은 뭐 DJ분들이나 뭐 매체들이나 언론사들이 선물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어, 이게 네가 하는 소주냐? 착각한 거야. 어, 네가 소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잘하겠는데? 어, 그럴까 해가지고 그때 2018년이니까 4년 전부터 이제 그런 뭔가 약간 생각이나 하게 됐지. 맞아요. 그때부터 좀 디벨로핑하고 알맞는 파트너들을 찾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너무나 수월하게 매끄럽게 재밌게 하고 있지. 몸이 몇 개세요? 몸은 한 개지. 영혼이 몇 개세요? 영혼? 영혼은 하나니까 소중하지. 왜? 하나는 더 저기 스피릿에 담고. 아, 그렇죠. 아니, 그 옆에서 이제 나는 올해 이제 봐서 준비한 과정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했는데 워낙 바쁜데 또 곡까지 하니까 솔직히 나는 이렇게 잘 해낼 줄 몰랐는데 너무 잘 해내니까 너무 또 다시 한번 와 진짜 아, 내 친구가 너무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 이제 희준님 덕분에 그렇죠. 좋은 또 인연을 또 만났기 때문에 진짜 MVP. 제 MVP. 그럼 저도 MVP 춤춰도 돼요? MVP. 좋습니다. 어,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망합니다. 어, MVP 괜찮아. 그러면 주류 사업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만드는 술보다 마시는 술이 많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긴 했는데 준비하는 한 8개월 동안 재범 대표님 소주를 만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 일부러. 네, 그래서 어. 이제 재범 대표님하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었죠. 되게 무거우시다. 이게 되게 가벼운데 아. 이거는 좀 무겁게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킬 건 지키는 상황이. 네, 네. 자, 앞으로의 성장 방향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도에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줄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생산량이나 이런 걸 좀 안정이 되면 어, 내년에 그 해외에 수출을 할 기회이지. 같이 먹어보고 이제 조언을 좀 듣는 시간을 좀 네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맛은 되게 궁금했어. 그리고 제가 배웠어요. 맥주는 오감으로 즐기는 술이라고 했어요. 오감? 조성원 기자님이. 네. Shout out to the OG. 조성훈 기자님. 오감으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 맥주 준비해주세요. 청각. 이. 그치, 이 청각. 이게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아,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잡는 촉각, 그리고 보는 시각. 그치. 내일.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후각도 이렇게. 오. 자, 거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 넘김을 많이 먹어보란 얘기지. 목 넘김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 저희도 그 주류 탐험가처럼 이렇게 원샷 한번. 네. 야. 원샷하기 좋네. 와우.
목 나오기. 아, 이렇게 원샷을 하니까 네. 그런 탄산의 타격감이 확실히 있네. 아, 맞아. 수입 탄산수 먹은 느낌? 근데 살짝 머금었을 때는 그런 탄산감이 좀 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또 네. 소주랑 소맥으로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어요. 이유를 알 것 같아. 에일인데 원샷을 했을 때 약간 악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좀 취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좋아요. 아, 섞어도 되겠구나라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아휴. 대표님, 근데 저도 사무실 들어가 또 업무해야 되는데 술 마셔. 아이, 오늘 그냥. 아, 괜찮아요. 그냥 휴무합시다. 저희 대표님. 그럼 저도 그냥 취해서 일하는 거라고.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회의 때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어, 진짜 취할 것 같아. 나쁘지 않은데? 그죠? 괜찮죠? 그 약간 맥주 중에 그런 처음에 나올 때부터 뭐 미스키나 데킬라나 뭐 이런 게 섞여 나오는 맥주들이 그냥 조금 센 네. 맥주 같아. 네. 어, 난 근데 괜찮지. 소주 맛이 별로 안 느껴져. 어, 도수 높은 맥주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벨기에나 체코 같은 데 가면 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양조장 있는. 그냥 벨기랑 체코 누나거라. 원샷 탔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나쁘지 않아. 어, 어떤 것 같아요? 어, 괜찮아. 오, 괜찮아. 에일이랑 소주랑 소맥을 한다? 아, 이거 약간 거북한 맛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되게 괜찮아요. 네. 원소주를 만약에 이거랑 칵테일을 한다면? 한번 섞어볼까요? 살짝? 어, 한번 해보자. 한 조금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원소주 팀이랑 술을 개발했는데 같이 술 먹은 지가 뭐 1년 반 동안 한 두세 번밖에 없어. 일만 했구나. 회의 시간에 막 먹고 이러니까. 아, 네. 이런 시간도 되게 귀하고 소중하지. 네. 아, 근데 이 오, 되게 신기한 맥주네. 괜찮지. 네. 그러니까 이게 소주 맛이 별로 안 나. 아니 찐이야. 풍미가 또 달라졌어요. 원소주를 섞으니까. 아, 역시 소주 잘 만들었네. 아, 기술적 원소주. 아니, 작가님 또 드셔보셔야 돼요. 근데 좋고. 괜찮았어. 아, 이거 연기야. 진방을 이랬어요. 약간 맛.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맛이 느껴져요? 저 개인적으로 괜찮은데요. 어, 나쁘지 않아. 좋은데요? 네. 저희는 그 뭐 이런 협업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기존에 판매되는 맥주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느껴지실까요? 에일의 그 확실한 맛이 있어요. 약간 호 가든 느낌이 나. 근데 그거보다 과일 향이 좀 더 강한? 이런 에일이라면 라거처럼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어, 근데 저도 역으로 질문할게. 한희 씨는 이 맥주 만드는 과정의 네. 소감이?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요. 네.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무게감, 네, 무게감도 생기고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나와서 반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이제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팀도 있고 소비자들이 약간 이거를 진짜 돈 주고 사니까 또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그만큼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맞아, 약간 맞아. 오늘 명인이 좋다에서는 원소주의 명인 박재범, 김희준님을 모시고 명인에게 된 어떤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네. 감사의 마음을 제가 삼행시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괜찮으시죠? 어, 네네, 어, 너무 좋죠. 네네. 그렇다면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 원소주로 어우. 네. 원. 원래 술이란 것은 죄송합니다. 소. 소중한 것이에요. 주. 줄이 어깨 판도를 뒤집을 허니제 맥주를 기대해주세요. 약간 근데 원소주 삼행시에서 저희한테 해주실 건가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허니제이로 해서 허니제이를 스틸해서 원소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하시는 거 보고 저희도 어. 해야겠다 생각해.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허. 허전하실 때. 니. 니는 너, 니는 너, 베이비. 늘 들어보세요. 네. 오. 어, 지금 오. 지금 뭐야? 제. 뭐, 제 대표님의 노래입니다. 이. 이런 직원 또 없습니다.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아니 허니제이님 응원하는 건 갑자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허니제이님 니 맥주를 응원합니다. 오. 제 제이가 응원하고요. 이 이팡님도 응원합니다. 아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로 써주세요. 감사하고요. 네 여기 오셔서 시음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맥스비어에서 네. 나온 맥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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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취했어!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 A. 뭐야 나 오늘 소개팅이야? 모델 배우 SNL? 어 몰라. 안녕하세요. 일사이프 구독자 여러분. 배우 입니다. 오 오렌지. 오렌지. 누나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누나.